고폭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화재까지 일으킬 수 있어가지고. 뭐 상대도 쏘는데? 하면 돼. 와, 앞에 지금 종로 예측해서. 네. 오, 맞췄어요. 하셔야 돼. 여기 보면은 탄착 시각까지 나옵니다. 이런 것까지 공유하시면 되는 거고. 아, 진짜 디테일하다 게임이. 이만한 게임이 없어요, 솔직히. 그러니까요. 해당 전투 게임은. 오, 또 맞췄어요. 왜 이렇게 불이 잘 나지? 세상의 모든 게임을 공략한 남자 프레임입니다. 오늘 또 고인물 초대석, 그리고 고인물 초대석과 함께 광고가 이렇게 같이 진행되는 거를 거의 처음 해보는데, 일단 오늘 진행할 게임 월드 오브 워십, 그리고 이 고인물분인 해군 원수님과 함께 이렇게 광고를, 그리고 고인물 초대석을 같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일단 광고를 진행하기 전에 여러분들 이렇게 이벤트가 하나 있습니다. 네, 이게 광고 진행하기에 앞서 좀 간단하게 게임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자면, 이게 월드 오브 워십 바다에서 함선을 또 가지고서 또 이 함선끼리 대전하는 게임이잖아요. 네. 지금 막 PC랑 또 콘솔 막 여러 곳에서 또 즐길 수가 있다고 해서, 이번에 크리스마스 보상으로 연말 연시 이 보상을 준다고 합니다. 12월 7일부터 1월 8일까지 다 받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링크 들어오셔서 이 선물 수령 버튼 누르셔서 이 워십 프리미엄 계정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워십 프리미엄 계정을 받으면 뭐가 좋나요? 일단 경험치가 65% 더 주고, 네. 크레딧을 50% 더 줘요. 그러니까 약간 버닝 이벤트 이런 거네요. 그리고 또 다른 이벤트, 이게 겨울 이벤트 같은데, 잠시만요. 이게 지금 신규 유저 전용 보상이래요. 아, 네, 신규 유저 전용 크리스마스 보상이라고 선물 획득을 누르면요, 이런 식으로 300골드와 그리고 4단계 군함을 주는데요. 이 4티어 군함이 전투 15회에 참여 후 이용이 또 가능하다고 하고, 이 아이템들은 24년 1월 31일까지 그때까지 받아야 된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이제 여기서 이 밑에 내리면 이 자원 모으기 운동이라는 걸 하고 있대요, 지금. 네. 그래서 이게 또 각종 이벤트 참여 혹은 뭐 상자깡을 통해 얻는 좀 다 자잘한 보상들을 좀 투자해가지고, 네. 단계별로 또 보상을 받는 시스템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또 80단계를 해제하면 전설적인 시기군단 키타카미를 얻는다고. 아, 네. 그래서 이제 이 군함 이벤트는 이후에 2년 동안 획득을 할 수 없다고. 네. 이번 이벤트들 뭐 이런 여러 가지 있으니까 많이 많이 일단 좀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어쨌든 플레이를 좀 해볼까요? 혹시 고인물분과 함께 상자깡 조금 해봐도 될까요? 아까 받았던 이벤트라던가. 여기 보시면 일단 이거, 네. 누르시면, 네. 하나 얻으실 수 있고. 아, 선물 수령 누르면 오른쪽 밑에. 어떤 거 뽑는 게 가장 좋나요, 지금 상자깡? 일단 초대형이 가장 좋고요. 네. 몇 개씩 갈까요? 한 개, 8개, 20개 이렇게는. 지금 제 돈이면 몇 개를 할 수 있을까요? 그냥 100개 계속 해도 상관없을걸요? 100개 한번 해볼까? 잠시만요, 이거 받는 게 있나? 뭐야, 엄청 많은데요? 에이, 기본으로 한 걸, 네. 거예요, 계정에서. 오. 아, 이런 식으로 까네요. 귀엽다, 함선 위에서 이렇게 나오고. 산타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네요. 아, 나 그냥 한국 좀 바꿀게요. 네. 산타 마을로. 아, 와, 이거 산타 마을도 있네요. 네. 제발 산타 할아버지. 배경도 많다. 네. 배경에서 뭐 바뀌면서 좋은 건 없는 거죠. 그냥 약간 감성인 거죠. 네, 뭐 그렇죠. 아, 이런 느낌. 아, 근데 뭐 이 정도 봤으면 그럼 이제 모두 까볼까요? 모두 까는 게 더 잘 나오는 것 같아요. 하나씩 까는 거잖아요. 아, 그 확률은, 네. 그게 의미가 없어요. 아, 없군요. 네. 맛있는 애가 있나요? 일단 이 스몰렌스크라는 애가, 네. 지금 현재 구매 불가인 녀석이다. 네. 네. 얻었다면은 컬렉션이 좀 있었다. 네. 좋아하신 거. 오. 얘네 둘이 성능이 너무 좋아가지고 구매 불가당한 녀석이. 좋은, 좋네요. 네. 아까 이거 또 남아있으니까 다른 것도 그럼 한 번 더 까볼까요? 그래서, 네. 무사시 떴네. 무사시 좋아요? 저 들어보았어요, 무사시. 네. 네. 이게 야마토급이랑 자매함인데, 네. 얘가 성능 때문에 구매 불가당한 녀석이에요. 얘가. 와. 원래 10티어급인데, 네. 그 당시 밸런스를 잘못 잡아가지고 그래서 구매 불가를 당했는데, 네. 떴군요.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썬더러, 네. 네. 얘 영국 전함인데 얘도 성능 때문에 구매 불가를 당했어요. 네. 오, 왜 이렇게 잘 뜨지? 그러니까요. 아, 이거 해잔데요? 네. 혹시 그 남은 돈도 다 돌려볼 수 있을까요? 오늘 좀 필인데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한 번 더
지금 하기 좋은 기회죠. 원래 광고는요 여러분들 보통 하기 좋을 때 뿌립니다. 왜냐 자신 있으니까. 지금 들어와라. 우린 자신 있다. 보통 이런 거거든요. 천장 쳤네. 천장 친 건가요? 네,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네. 군함이 다 뜨면은 대신에 강철이 떠요. 네. 아까 여기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걸 다 얻어가지고 네. 군함 대신에 네. 이거 희귀 자원인 강철이 뜹니다. 그래서 이 강철을 뭐 활용해가지고 여기에 있는 강철 군함들을 구매할 수가 있어요. 강철 군함이 아까 제가 뽑은 것보다 더 좋은 건가요? 좋다고는 할 순 없고 아 비슷한 네. 급일 순 있다. 고점이 높다고 해요. 아. 네. 그리고 네. 여러분들 잠수함도 있대요. 네, 여기 보시면은 잠수함 재밌어 보이는데요? 용모. 아 그래요? 아 약간 유저들이 그래도 네, 싫어하는 싫어하는 네. 좀 정정당당하지 못한 그런 애군요. 네. 저도 타긴 타는데 아저씨보다 잠수함도 좀 보여줄 네. 수 있나요? 저만 당할 수 없으니까 네, 그러니까요. 그냥 타는 네. 거예요. 원래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게임이.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한번 플레이도 한번 좀 볼 수 있을까요? 이게 보통 원시바 어떤 식으로 플레이를 하는지 좀 궁금한데 네, 좀 설정을 할 게 있어가지고 네 설정 해주시면 됩니다. 야비하면 잘하는 거지 인정이야. 어떤 걸 탈까요? 처음에는 좀 약간 유비들이 좀 탈 만한 거 한번 타보고 그럼 저 티어를 내려가지고 네 8티어 정도? 이 녀석으로 할게요. 호쇼 마린이랑 후쿠키 있는데 어떤 거? 마린으로 네 좀 시끄러울 겁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이거 신호기란 게 있어요. 네. 이거 보시면 초보분들이 이거 뭘 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네 초보 때는 그냥 이거 하나만 끼시면 돼요. 아, 그 네. 무슨 뭔 어떤 거죠, 능력이? 이게 유포 확률을 아예 없애 버리는 건데 네. 이게 군함이 체력이 70% 이하가 되면은 그때부터 유포 확률이 생겨요. 아, 네. 아니 터질 수 있군요. 그 네. 탄약고 같은 게 그런 게 터질 확률이 없어지는 건가요? 네. 체력이 오.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확률이 늘어나고 네. 근데 이거 하나 끼면은 네, 문제가 없어집니다. 아. 좋습니다. 기대가 되는군요. 과연 어떤 플레이를 보여줄 수 있을지. 여러분 이렇게 또 퍼주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들어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유비분들 컴온! 이런 느낌이죠 지금. 오. 이런 식으로 더빙도 들어가네 함선에 네. 함장에. 근데 이 설정을 하면은 네. 함장 목소리 싹 다 이걸 통일이 돼요. 아 와 이렇게 시점도 바꿀 수 있고 네. 아 근데 진짜 같다 뭔가. 그 오른쪽 밑에 지도, 맵도, 레이더 보이고 있고요. 빨간색은 적인 거죠 지금? 네. 템 누르시면은 뭐 이렇게 적이랑 아군 다 확인하실 수 있고. 함선이 저 비행기도 날아다니는? 네. 지금 날아다니고 있는 건 이거 항공모함이라고 해요. 아 항공모함도 네. 있구나. 네. 여기 보면 잠수함도 있고. 근데 워십의 꿀팁. 머리 밀고 있으면 고폭탄, 측면 가면 철갑탄 그렇게만 이해하셔도 초보 때는 쉽게 게임을 하실 수 있습니다. 머리 밀고 있으면 고폭탄? 네. 이렇게 선수 보이고 있으면 네, 고폭탄? 네, 고폭탄이고 측면을 보이고 있으면 철갑탄을 쓰시면 되는데 아~ 네. 근데 이게 좀 심화로 들어간다면 오버매치라고 해가지고 네. 좀 공식이 있어요. 네. 오 발사 발사! 이게 지금 고폭탄인가요 그러면? 네. 이걸 좀 익히셔야지 게임을 쉽게 하실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이게 지금 철갑탄인데 네, 고폭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화재까지 일으킬 수 있어가지고 네, 전황 같은 상대에게는 네, 쉽게 피해를 넣을 수가 있어. 뭐 상대도 쏘는데? 쏘면 돼. 와 앞에 지금 종로 예측해서 네. 날려놨고요. 이 게임 가장 좀 힘들다고 하는 게 유비샷인데 네. 그냥 오 맞췄어요. 열심히 하셔야 돼요. 네, 이렇게 피해 복구반을 이걸 써가지고 네. 지금 화재를 끈 건데. 기다렸다고 쓰면 돼요. 여기 보면은 탄착 시간까지 나옵니다. 이런 것까지 공유하시면 되는 거고. 아 진짜 디테일하다 게임이. 이만한 게임이 없어요 솔직히. 그러니까요. 해당 게임. 오 또 맞췄어요. 왜 이렇게 불이 잘 나지? 아 오늘 가챠가 좀 좋은데요? 와. 만약에 워십을 시작하시거나 아직 초보분들일 때는 전탄 사격하려고 그걸 좀 줄이셔야 돼요.
전단 사각하려면은 측면을 노출해야 되는데 네. 그러면은 맞을 확률이 높다. 네. 그리고 여기가 거의 모든 전함들이 여기가 다 약점이에요. 이 측면이. 네. 네. 그래서 측면을 노출하면은 큰 피해를 입을 수가 있어요. 와. 아주 장수가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축함이 됐든 잠수함이 됐든 이렇게 혼자서 돌아다니면 안 돼요. 금방 당할 수가 있어가지고. 오, 떨궜어요. 이제 죽을 겁니다. 와, 와. 잠수함 다운. 맞아라. 많이 맞춘 것 같은데요? 이거 보시면 뭐 이렇게 적이 오고. 죽었네. 이런 어뢰도 있네요. 네. 어뢰가 있는 뭐 전함도 있고 순양함도 있고.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구축함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어뢰로 많은 피해를 넣을 수 있고 뭐 쉽게 이겼네요. 아군이 잘해가지고. 저게 62가 다 없어지면 이기는 건가요? 천을 다 채우거나 아니면은 적 점수를 0을 만들거나 네, 아니면 다 죽이거나. 다 죽이거나. 그리고 쐈을 때 Z키 누르시면은 와! 아 이거 진짜 좋다. 이거 갬성인데요 이거 진짜? 와 이런 도시도 있고 게임 잘 만들었다. 뭐래도 뭐지? 저런 섬도시도 부술 수 있나요 그러면? 그 넣으려고 했었는데 네. 취소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사람들이 섬만 다 부시고 다닐 것 같은 건가? 자원을 많이 먹을 것 같은데요. 아, 아 컴퓨터 자원 리소스를 많이 먹을 네. 그런 것도 있고 이렇게 게임이 끝났고 네. 네, 이렇게 아군 점수도 볼 수 있고 본인 점수도 볼 수 있는 건가요? 1등이네요. 네. 이렇게 뭐 업적도 볼 수 있고 네. 아 그럼 혹시 잠수함도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아, 네.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다 나와요. 근데 이 게임은 일단 경험을 많이 해야 돼가지고 이게 솔직히 눈에 많이 안 들어올 거예요. 주랑 이렇게 보시면은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다 떠요. 잠 C키 누르면 잠수할 수 있다 이렇게. 오오 들어간다 들어간다. 이야. 근데 여기는 물고기가 없네. 바다마다 또 다른가요 그게? 네. 없는 곳도 있고 뭐 물고기 돌아댕기고 고래상어도 있고 하는데 이 맵은 안타깝게 됐네. 돌고래 같은 경우에는 처음 게임 시작했을 때 주변을 같이 네, 헤엄쳐요. 어, 좋은데요 그거는? 네. 그리고 가끔씩 게임 중에서도 나와주고 앞에 점프해주고 네. 이렇게 보시면은 실루엣이 이렇게 보여요. 보인다. 저게 큰 건가요 지금? 네. 쟤도 멀리서 적극하네. 이러면 그냥 계속 이렇게 돌아다니셔야 돼요. 괜히 갔다가 잘못하면 네. 적 잠수함한테 걸려서 죽을 수가 있어가지고 그냥 적 잠수함이 거리를 벌려서 싸운다 그럼 나도 그냥 거리 벌리고 저격하면 됩니다. 누가 먼저 못 참고 좀 다가오냐 실수하냐 이런 차이군요. 이렇게 우리 아군은 다 뒤에 있으니까 네. 적이 보인다 그러면 바로 지원이 가능해요. 근데 이렇게 뭐 혼자 있다 이렇게 조금 있다 하면은 당연히 불리한 거고. 와 엄청 포커싱에 맞나 봐요. 엄청 날아오는데? 네. 잠수함 같은 경우에는 딜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나온다 그러면은 네. 계속 돌아다니세요. 스팟 해주면서 막보라는 피하지 않나요? 그냥 뭐 싸워야죠. 와 우리 팀이 어떻게 되나요? 둘 다 보통 죽어요. 네. 아하하 지금 박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아이고 죽었네. 맞췄어. 네 이제 제 세상이에요. 적 잠수함이 지금 죽어가지고 다 아~ 죽어가지고 네. 적이 많이 남아있으면 쉽게 딜을 할 수 있는데 와 아, 진짜 멋있네요. 갑자기 바다 밑에서 확 나타나가지고 서로서로 네. 만나고 어떻게 전투 시작 누르면 되나요? 네. 가볼게요 여러분들. 이 2번으로 사도 되나요? 네. 최저 아타크. 좀더 오른쪽. 그리고 지금 조준선 있잖아요. 그거를 네. 너무
위로 하지 마시고 아래로. 네. 물과 만나는 지점 거기다가 하시면 돼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요 정도? 더요. 더. 이렇게? 네, 그리고 좀 더 낮추시고 지금 돌고 있으니까 이거 같은 네. 경우에는 대각선으로 조준하셔야 돼요. 뭐 보는 거 같은 거 그냥 안 보셔도 돼요. 맞추기가 좀 힘들어가지고. 아 약간 네. 요 정도. 네 그 정도. 맞췄나? 지금 돌고 있어가지고. 아 약간 불맞았네요. 안 돌고 있었으면 맞았을 네. 거예요. 재능 있으시네. 그런가요? 네. 제발 방금 껐는데 그만 쏴 제발. 안돼. 약간 고인물 분이 함수 터뜨리는 걸 보여주셨으니 제가 어렵긴 하지만 이건 뭐 처음이니까 그런 거고. 네 지금 뭐 아무것도 안 배우고 그냥 들어와서 처음 했으니까 이런 사실 어떤 게임보다 어렵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약간 확실히 게임을 좀만 더 해보고 좀만 더 알아가고 알아가는 재미가 좀 있을 것 같아요. 보니까 네. 게임에 대한 좀 홍보 장점 이런 거 한 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해상 전투 게임이 솔직하게 네. 월드 오브 워십밖에 없어요. 즐길 만한 게임이 네, PC로 네. 이게 취향에 맞아가지고 네. 계속 한다 하면은 네, 강력 추천합니다. 네.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네. 아니 추석 월드 오브 워십 저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 지금 이벤트도 진짜 많이 하고 있고 아까 말씀 또 했던 것처럼 유비들을 위한 요즘 막 설명이나 이런 것들도 하나하나 업데이트가 되고 있고 네. 그리고 그게 끝이 아니라 이제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래픽이나 막 사운드 쪽에서도 담당자님들이 한 달에 한 번씩 큰 패치하면서 항상 유저들이 좀 원하는 것들 이런 것들도 계속 업데이트를 해준다는 점 여러분들 진짜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배를 좋아하거나 바다를 좋아하거나 돌고래를 좋아하거나 고래를 좋아하거나 뭐 이런 분들도 다 재밌게 즐길 수 있으니까 예,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이벤트도 참가하시고 이렇게 즐기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고인물 초미석 그리고 월드 오브 워십 광고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바